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3년 전부터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1호 파티 플래너로 파티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파티센터의 윤지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파티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도에 파티 서비스 사이트 기획 시작으로 해서 2004년도에 법인 전환 후에 2020년 현재까지 파티라는 한 분야를 전문화해서 비즈니스하고 있는 파티 서비스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이 파티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에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또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또 긴데요. 네네. 제가 대학교 때 그 서클 활동을 스포츠 댄스 서클을 했었어요. 네, 그때 네. 그 무용과 교수님을 도와서 대사관 자녀들의 성년식의 호스트로 돕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파티 문화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그 파티가 주는 굉장히 편안함, 배려, 자유로움 그 문화적인 코드에 굉장히 흠뻑 빠져서 아 이런 일을 향후에 직업으로 하면 좋겠다고 계속 마음을 두고 있다가 사실 파티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를 좀 다니다가 IMF가 터졌을 때 실직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여성 경제인협회에서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1등을 해서 정부에서 3년간 인큐베이터 팅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네. 이 파티라는 게 굉장히 급성장했죠? 네, 많이 성장했죠. 네, 네, 네. 지금 파티 분야에 그 관련된 시장이 지금 얼만큼 큰지 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저기지만 네. 그 이전에 네, 그 이전에 사실은 네, 네. 파티가 그 논설위원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예전에는 네네. 정말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라고 할 만큼 되게 희소성이 있는 분야였었는데 저도 15년 넘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학 같은 것이 이제 제재가 풀리고 네네. 또 혁신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갑자기 여가 시장이 확산되면서 파티 문화가 같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와 별개의 문화라고 생각했었던 파티가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일상의 힐링의 요소로 굉장히 가깝게 오는 대중화된 그런 시장이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상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기업 간에 이렇게 융합을 해서 나의 고객과 내 감성을 나누는 그런 콜라보 시장까지 성장할 만큼 굉장히 파티 시장이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티가 굉장히 대중화됐다 네. 하지만 아직도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뭐 외계 유학을 갔다 왔다든가 부자 계층인가 이런 전유물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소득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네.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파티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파티 사업에 직접 이렇게 첨단으로 또 첨병으로 이렇게 네. 활동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이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죠? 좀 남아있지만 네네. 굉장히 또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파티가 되게 화려하고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케이크 하나만 있어도 본인의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훌륭한 파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부터 이제 논설위원님께서도 파티가 내 일상을 행복하게 해준 하나의 키워드이자 나를 지지해주는 하나의 그 워라벨 요소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파티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대중화되기 때문에 네. 저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낫겠느냐 하는 이 측면도 또 하나의 궁금증이거든요. 파티 산업으로 하면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파티 비즈니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제가 청룡영화상 리셉션 파티를 3년 정도 연출하고 네네. 부산국제영화제 때 새로 오픈하는 영화들의 제작 보고회 런칭 파티를 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쉬운 파티는 사실 아니기는 한데요. 네네. 보통 파티 플래너의 주요 수입은 이렇게 마케팅과 기획 관련된 부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되고 이후에 그 파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스타일링이나 케이터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익이 확보돼서 수익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파티라는 특성이 이벤트와 다르게 소통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떤 마케팅 측면의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과 브랜드들이 고객과 소통하는 아이콘으로 파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컨설팅 측면에서의 수익도 좀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 있을 때 이용관 이사장님이 있으실 때 같이 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영화제를 할 때 특정 영화사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영화의 테마, 영화 제목의 테마가 결정이 되면 그거로 되게 특별한 제작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또 보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계층의 어떤 파티 기획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기업들이 내 브랜드를 사고 내 제품을 사는 고객을 위한 파티를 예전에 열었다고 하면 지금은 1차적으로 우리 직원을 제1순위 고객으로 여기고 기업의 조직 결속을 위한 파티들을 굉장히 많이 의뢰를 해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직원의 어떤 감성을 행복하게 해줘서 회사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 요즘 이렇게 그 기업의 파티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지나면 지친 직원들을 위한 이런 격려해주는 파티가 또 다시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런 희망사항. 네. 또 그렇게 되겠죠, 뭐 어차피.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뜻하지 않는 이러한 그 사건에 의해서 사실 그 국민 경제 전체로 스트레스 많이 해졌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방송에 어떻게 보면 이 방송에서 이 파티 센터 이게 모시키는 것은 시청자분께서 아마 처음에 이게 나갈 때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회사가 2018년도에 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이 문화예술 분야에 혁신가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들의 어떤 여가적인 요소, 힐링적인 요소를 혁신하는 문화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건 뭡니까? 국내 1호 파티 플래너라는 그 수식어가 이 파티 센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플래너 많이 듣긴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1호 파티 플래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도 제 신조 중에 하나가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파티라는 비즈니스가 새로운 일들을 제일 먼저 접하는 최일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네네. 콘텐츠를 다루는. 그래서 예전에 파티 관련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 가장 먼저 파티 플래너 아카데미도 개설하고 파티 관련된 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네네. 관련된 부분에 항상 혁신적인 제일 첫 번째 일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을 언론사에서 붙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국내 파티 서비스의 역사가 저희 회사 역사라고 생각이 저는 되는데요. 저희 회사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장르는 애그리테인먼트 컨텐츠 분야인데요. 애그리테인먼트는 농업 플러스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이 농촌이라고 하는 힐링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애그리테인먼트가 하나의 여가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도 예전엔 이렇게 기업과 브랜드, 영화제 같은 파티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대상과 소재가 조금 변동이 좀 생겨서 지금 팜이라던가 팜파티라던가 페스티벌이라던가 농촌을 테마로 하는 일상의 힐링을 주는 요소로 파티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제가 애그리테인먼트라는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이유가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방송 공모 통해서 선정이 되었다가 그게 사드 때문에 투자가 결렬돼서 못하게 됐을 때 경제적으로도 회사가 너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주변에 제가 예뻐하는 그 농업하는 후배들이 농업을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농업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농업인들과 같이 땀 흘리고 공부를 해보면서 인생에서 농업을 만나고 제 사업도 그다음에 제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도 농업을 통해서 리부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팜에 관련된 파티를 기획할 때는 그 농산물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보통 요즘 농촌에 팜 관련된 파티라고 해서 가보면 체험으로 일회성으로 따거나 뭐 만들거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역사성과 문화성이 풍부한 컨텐츠로 다시 꾸미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꽃 박람회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문화적인 농촌 소재가 가와지 볍씨라고 하는 우리나라 재배 볍씨, 기원 볍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지 볍씨를 이용한 체험과 컨텐츠 발굴을 파티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게 됐어요. 아마 올해도 기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많이 이런 사태 때문에 좀 연기되고 늦춰져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예, 뭐든지 이렇게 보면은 농촌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 파티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식 속에 떨어진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이런 쪽에서 이게 윤 대표님이 사업을 찾아가는데요. 네. 그 사업 아이디어 구상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상의 생활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일단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영화를 또 많이 보고요. 그리고 고전에서 답을 찾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상의 어떠한 상태나 현상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메모하고 내가 기획하려고 하는 파티 소재에 도움이 된다면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 같은 거를 또 많이 보게 되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과 스터디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네. 이 파티 산업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모습 같은 거.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게 오늘 논설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답을 드리는 게 현명한 대답인지 사실 굉장히 오늘 운전하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파티라고 하면 대면 산업이 기본이고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의 효과가 파티에 되게 효과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도 기존에 했었던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유지하고 또 노력하겠지만 최근에 일련의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겪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다른 공간에서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약간 클라우드 형식의 파티 컨텐츠 어떤 형식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개발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뭔가를 할 수가 없지만 어떠한 인터넷 공간상에 서로 소통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하나의 주제로 공유할 수 있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먹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먹는 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하는 새로운 어떤 시장을 좀 개척하고 프로그램화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비즈니스를 15년간 하면서 어쩌면
지금이 가장 위기이고 지금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오늘 이후로 오늘 이 시간을 이후로 저희 회사가 다시 한번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파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냐 한번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가. 그래서 윤 대표님이 그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드린 게 향후에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파티의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굉장히 궁금증도 많이 시청자분이 느끼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 파티 센터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관련된 것을 방송 준비해서 모셔봤더니 이 파티라는 게 관련된 사업도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네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비단 그 파티라는 거 하지 않더라도 뭐 웨딩 업체가 파티를 겸한다든가 그렇죠. 해서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본다면 다른데로 파티 센터가 1999년 이후로 한 2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데는 나만의 독특한 경쟁력,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블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아주 레드오션 시장에, 그것도 아주 극도의 레드오션 시장에 버틸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 경쟁력 강점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지만 네네. 반면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회사가 어떠한 방향을 준비하고 어떤 컨텐츠를 기획할 때 네네. 기획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네네. 그런데 일단 이거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죽기 살기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성과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많은 파티 회사가 정말 굉장히 많았지만 문을 닫았고 저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유가 혁신과 보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초대돼서 뵙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경쟁력 부분의 많은 요소 중에 죽기 살기로 사실 이것이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지는 이런 추세에 또 변화가 아주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렇게 경쟁력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해서 기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리스크가 발생해서 팔로잉 뒤따라가는 사후적 이렇게 그 리스크 관리하면 실패한다. 네, 뭐든지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뉴노멀 디스토피아 같은 문제에서는 자 그걸 뛰어넘는 프리엠프티브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선제적인 가자. 그러면 가장 시대에 초월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은 이런 그 기업이라 하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업에서 보면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위에 뒤따라간다. 그때 와서 뭐 매니지먼트 한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반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환경을 미리 접목해서 이것을 앞서서 준비하는 것이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기업의 생존하는 역량,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생존하는 역량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특별히 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그 파티 산업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우리보다 이렇게 앞서갔다 이런 표현이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보다 파티 문화가 대중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봐서 굳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라는 게. 우리 파티의 산업의 어떤 경쟁력과 그다음에 우리 산업의 파티 경쟁력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물론 이제 기업의 어떤 독특한 내지는 그 나라의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게 결부돼서 비교가 어렵죠. 한국 같은 네네. 경우에는 사실은 해외에 파티 문화를 도입하긴 했지만 한국만의 문화로 이렇게 바꾸고 재편성하는 능력이 저희 국민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도 굉장히 많고 국내 기업도 많은데 외국계 기업이 저희 회사를 선호하고 의뢰를 할 때는 한국적 정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정성, 측은지심 하나라도 더 잘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뽑히기 때문에 저희가 PT를
외국계 국적 다국적 기업 회사들과 PT를 해서 수주를 받을 때도 저희 회사가 가지는 약간 한국적인 정서,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은 점수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티가 끝난 다음에 이 파티에 대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점수표를 만들어서 이 파티에 대한 좋은 성과와 미비점, 문제점, 보완, 추천에 관련된 멘트까지 달아서 다시 저희에게 포워딩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희가 그런 리뷰를 읽을 때마다 아, 이 기업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노하우와 이런 부분 에 있어서 다른 그러니까 파티 문화가 해외에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하지만 저희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이 이 성과를 더 만들어내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이렇게 파티 센터도 향후의 계획에서 글로벌 계획을 좀 많이 세울 걸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로드맵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은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굉장히 원대한 포부와 꿈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하는 자세도 저 스스로가 많이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로드맵이라고 하면 파티 관련된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의 어떤 파티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애그리테인먼트 파티 컨텐츠 관련된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올해 런칭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티적인 요소에 아까 잘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쌀을 테마로 하는 팜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고 반응이 좀 좋은데요. 이런 팜 레스토랑 리프트를 지역의 밀착 컨텐츠로 묶어서 팜 파티가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 성장시키는 것을 작은 목표로 올해 이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그 시간이 배우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티센터님 대표님 시청자분에서 제가 못 질문했던 것 그리고 하시고 싶은 얘기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파티를 기획하고 꿈꾸는 입장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하는데 작은 소망으로 바뀌는 요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지금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게 올해를 잘 함께 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틈새 시장을 저희가 발견하고 거기에 가능성을 보고 많이 스터디하고 있는데요. 이 스터디가 굉장히 좋은 마중물이 돼서 2021년도에 저희 회사가 좀 더 성장하는 애그리테인먼트 분야의 최고의 파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데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독특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만큼 이 방송의 특징은 한 번 나오는 게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장하면 또 이렇게 시청자분이 궁금하시고 성장하면 또 나오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 윤 대표님 그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은 오늘 파티센터 윤 대표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마 코로나 사태에 많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로 의도됐든 안 했든 자기 시간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기, 스트레스 시기로 해서 시간을 좀 버리지 마시고요.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외환위기 직후처럼 어려울 때 새로운 그 이후의 시대에 그 전개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대에 미리 포착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면 지금의 이렇게 어려운 시기보다 이후에 미리 준비해서 활짝 꽃피는 시대가 아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윤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회로 삼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farm agriculture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와 관련된 이러한 그 애그리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펀드레이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청자분이 많이 애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 파티센터에 새롭게 전개가는 이러한 사업 분야에 시청자분, 국민이 열심히 이렇게 애응해 주셔야 그것이 산업이 튼튼하게 되고 한국 경제의 주력이 되고 세계 기업의 주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파티 센터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애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